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도 프레스티지 이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차근차근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대학을 보낼 때 저는 대학 예전에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네. 뭘 쓰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네. 나와야겠네요. 대학들이, 이제 네. 좋은 대학들이 근데 학교마다 필요한 네.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네.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추가 네. 에세이를 요구를 네.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많이 쓰기 싫어하는 애들을 네. 안 뽑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저를 저희, 안 뽑으려고. 저희 애들도 보면, 학생들도 네. 보면 이제 하다가 에세이가, 학교에서 내는 에세이가 7개? 뭐 이러면 네. 아 이러면서 아 여기 아닌가 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글 쓰는 걸 좀 되게 그러니까 더 장려하고 네. 또 글 쓰는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대학 가서 네.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는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논술이 있고 그쵸. 자기소개서도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논술이라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오는 네. 그런 그 제 포맷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에세이는 네. 그렇게 써버리면 바로 망하게 되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드릴게요. 아 이거 정말 꿀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얼리가 이제 11월 1일에 있잖아요. 막 네. 데드라인 11월 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에세이 거의 대부분 썼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가 요게 들어갔네. 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만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얼리 뭐 계속 얘기 드렸지만 얼리는 디시랑 얼리 액션 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학 지원 SAT가 가진 의미를 한번 좀 더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특히 지금같이 SAT나 ACT가 옵셔널로 바뀌어서 네. 아이들이 대부분 SAT나 ACT를 안 내는 시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더 중요해진 게 이 원서랑 SA, 네. Extra Curricular Activity겠죠. 아. 그러니까 SA가 점점점 중요한 요소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네. 좀 자세히 네.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세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커먼 앱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커먼 어플리케이션하고 코올리션이라고 네.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커먼 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인 에세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에세이 끝나고 나서 각 학교마다 원하는 에세이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어떤 학교는 서플리멘탈 추가 에세이를 네. 7개나 달라고 이런 예, 뭐 콜롬비아 같은 학교들 네, 굉장히 에세이를 많이 쓰죠. 네,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메인 에세이랑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있는데 지금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점점점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네.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메인 에세이 네. 어느 학교나 다 쓰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만 쓰면 서플리멘탈 에세이 네.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만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보통 세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why, 왜 우리 학교냐. 두 번째는 그 네가 너 주변 커뮤니티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주변 커뮤니티로부터 그 컨트리뷰션을 받아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네. 그 취업할 때 네. 면접할 때 커버레로 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가 그 기본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이상한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네가 만약에 뭐
뭘 가지게 되면 네. 뭘 하고 싶냐 뭐 이런 네, 네.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라고 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 할 건 이제 메인 에세이겠죠. 메인 에세이. 네. 이제 오늘 이 메인 에세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메인 에세이는 보통 한 7개 정도의 주제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똑같았는데 네. 올해 하나 좀 바뀐 게 있어요. 네. 에세이 중에서 에세이 4번이었는데 4번인데 주제가 네. 7개 중에 4번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갑자기 큰 일을 통해 가지고 뭐 기쁘게 됐다거나 아니면 감사한 일을 받은 것들이 있느냐 누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 근데 그것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메인 에세이의 대부분은 뭐냐면 네가 힘들었던 거 네. 아니면 너의 가장 장점이 뭔지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걸 극복해 나가거나 네. 아니면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뭔가 됐었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뭔가 감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좀 중요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커먼 앱 에서 이 주제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네. 감사에 대한 것들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요번 올해 새로 신설된 네. 주제고요. 네. 이렇게 한 7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보통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아이덴티티라든지 아니면 당시 탤런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끝낼 수 없겠다. 네. 이건 꼭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예요. 네. 보통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한 50%, 55%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썼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 교훈을 받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너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네.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통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아이들에게 되게 힘든 주제여서 네. 대부분 한 5% 미만. 아.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쭉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자유주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주제를 쓰는데 보통 자유주제를 한 20에서 25%의 아이들이 보통 자유주제를 많이 써요. 아, 그렇군요. 작년에 저희 딸도 자유주제로 네. 써서 해서 갔는데 네네. 에세이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한테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려고 그러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 욕을 썼다고. 설마요? 아버지로 같은 그런 무슨 감명 깊은 일이 이런 걸 쓴 걸 아닐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일찍 결혼해야 된다. 아~ 그다음에 하우스와이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네, 네.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나는 그것을 벗어날 거야 막 이러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고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평소에 자녀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한번 계속 얘기해 보시면서 네.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고요. 아. 장점 말고 네. 힘들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그냥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 보통 폰 보면 사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네. 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한번 쭉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 내가 나만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네. 이제 에세이에서는 어떤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것들. 말아야 될 것들. 네. 딱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자랑을 하지 말자.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쓰면 자기가 했던 액티비티라든지 상 받은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이 메인 에세이를 쓰는 곳에 또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저런 것들을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좋았, 뭐 해서 나는 이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일 싫어해요. 아. 네.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네네네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좋아하고요. 오. 두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린 서플리멘탈 에세이. 네. 그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을 또 반복해서 쓰지 말자. 아. 네. 무슨 얘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칸이 많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면 되게 식상하고 아. 네, 안 좋게 느껴지니까요. 네네네. 이런 반복되는 내용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 게 두 네. 번째.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아,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저한테 논술 얘기하셨죠. 네. 그렇듯이 설명을 하지 말아라. 아하. 무슨 얘기냐면 메인 에세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에세이인 거예요. 네.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러티브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거를 서론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다 이런 아, 식으로 네. 써버리면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안 되고 네. 1인칭이 아닌 3인칭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네. 되는 네. 네. 보통 이제 인간의 뇌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70% 정도의 그런 감정을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야기식으로 쓰게 되면 더 많이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면 좀 심플하고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포워드,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네. 볼 수 있도록. 네, 네. 요새 또 입학사정관들의 그 나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 뭐 20대도 많이 있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하나 진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네, 네. 거. 저희 SNS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네, 네, 네. 내가 만약에 진짜 아이 그 뭐 가난한 사람들 되게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SNS에 맨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어허. 어디 여행 가서 뭐 좋은 이런 사진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입학하는 시점이 되고 네. 입학이 확정이 되고 네. 또 들어가기 전까지는 SNS 만약 그런 SNS에 있으면 약간 꺼주시는 꺼주시고 다른 SNS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도 그렇군요. 아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다쳤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네,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지 말고 네. 깊이, 그러니까는 왜 했는가. 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글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 큰 주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위주로 쓰는 것들이 네.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그럼 이렇게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염두를 해두면서 네. 어떻게 연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길게 많이 쓰는 거 되게 좋고요. 네. 그게 쓴 다음에 그렇게 점점점 줄여가는데 네. 줄여갈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 서플리멘터 에세이랑 좀 겹쳐져 있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전체적인 이야기로 쓰고 있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있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왜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수정하는 게 네네.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소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주제들 이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주제를 딱 정해서 또 애들은 네. 야 이거 연습하자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 회의 하듯이 툭 네. 던지면서 예, 네.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항상 글을 쓸 때 정말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나에게 힘든 시절이 있었나? 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시기, 팬데믹 겪으면서 사람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팬데믹에 대한 주제는 조금 네.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네. 많은 아이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쓰게 되니까 네.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팬데믹보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했던 일들. 네. 네.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빗대어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운동을 만약에 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다음 끝나고 나서를 네. 나의 자신의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하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자, 에세이라면은 막연하게 어떻게 써야 되지? 아, 옛날에 우리 수능 시대 때 쓰듯이 저는 서울에서 이남 1년중 장녀로 태어나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좀 나오시는데요? 어떻게 아니, 하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알려주려면은 네. 부모님의 경험치도 사실은 있어야지만 아이디어를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조언을 해줘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우리 이용호 원장님께 연락을 네. 주시면 언제든지 네, 네. 어떻게 아이들 에세이를 쓰는 방법부터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함께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이용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